안녕하세요. 덴탈빈의 나기원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수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프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결국에 환자의 구강 내에서 재현을 해내야 되는 어떤 임상가들이죠. 우리가 이 프랩 강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 선생님들과 만나면서 듣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어떻게 프랩을 하면 될지 알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모델상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긴 했지만, 실제 그것들을 환자 구강 내에서 다시 한번 프랩을 하려고 할 때,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실제 모델상에서 하는 것과 실제 구강 내에서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 손으로 우리가 풀어내는 것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적절한 프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할 텐데요. 일단 환자의 조건이 중요하겠습니다. 환자의 개구량이라든지 환자의 혀의 위치나 뭐 움직임 같은 환자의 협조도 그리고 뺨의 텐션 같은 우리 디렉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치아를 프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절한 프랩을 하는데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를 도와주는 어시스트들의 어떤 숙련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뭐 변수가 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술자유에서 완전히 좌우되는 우리가 어떤 치아에 프랩을 할때 어떤 포지션에서 프랩을 할 것이며 핸드피스와 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의 시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분들과 되지 않는 분들의 프랩의 퀄리티 차이는 상당히 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생님들께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강의들에 제가 실제 환자에서 프랩한 어떤 과정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몇 케이스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동영상에는 이제 제가 어떤 포지션에서 프랩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지 않고 또더 중요한 제 지금 시야에 어떤 모습들이 비추어지고 있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시야 확보를 하고 있는지가 잘 표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께 조금 더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환자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마네킹 상에서 어떤 그 모델상의 치아를 프랩하는 모습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시야 확보를 하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네킹에서 한번 치아 프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진료를 하는 포지션이 뭐 프랩뿐만 아니고 모든 진료의 포지션이 뭐 유사할 텐데 보통 환자의 머리 부분을 12시 방향으로 봤을 때 보통 이게 12시에서 1시 정도 그리고 12시에서 9시 정도, 요 정도 범위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진료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프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그 치아 포지션, 어떤 치아를 삭제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포지션을 이렇게 바꿔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의 고개를 이렇게 잘 돌려서 그 프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2시에서 9시 방에서 프랩을 주로 많이 한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10번대와 40번대의 버칼 부분, 그리고 20번대와 30번대 링구알 설측 부위는 다이렉트의 어떤 시야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부분입니다. 10번대와 40번대의 링구알과 20번대, 30번대 버칼이 이렇게 어떤 포지션을 바꿔줘야 이제 시야가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저는 보통 이렇게 한 10시 정도 포지션에서 프랩을 하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번대 자연스럽게 잘 보이는 10번대, 40번대 버칼과 20, 30번대 설측은 괜찮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부분, 10번대, 40번대 설측과 20, 30번대 협측을 프랩을 할 때는 환자의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고개를 많이 돌리도록 하면 뭐 자연스럽게 10번대, 40번대 설측과 20, 30번대 협측은 눈에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의 고개를 잘 돌려가면서 프랩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자를 이렇게 슈파인 포지션에 놓고 프랩을 할때 우리가 각 부위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 7번 프랩을 잘할수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치아들의 프랩은 뭐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치부를 1번부터 시작해서 한 5번 정도까지는 뭐 디살 부위까지 해서 거의 다이렉트 시야 확보가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돌려가면 20번대 디스탈과 15번의 디스탈이나 25번의 디스탈까지도 비교적 무난하게 시야 확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6번의 메지알 정도까지도 이제 가능한데 이제 6번의 디스탈이나 7번 메지알, 특히 7번의 디스탈 영역으로 가면 이것은 이제
다이렉트한 시야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시야 확보는 반드시 미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러를 보지 않고 우리가 프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프랩하고 있는 부분의 모든 부분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될 텐데 보면서 프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미러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버가 지나가는 부분을 미러를 보면서 충분히 보면서 프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미러를 보면서 프랩하는 것은 상당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 때 미러를 보면서 프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 보통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떤 감이라든지 이 교환면에서 남아있는 버의 길이 정도 이렇게 약간 정확하지 않은 어떤 레퍼런스 기준으로 프랩을 하게 될 때가 많으실 텐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러를 통해서 직접적인 시야 확보를 얻으면서 프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7번 프랩을 먼저 한번 해볼 텐데요. 10번 크라운을 프랩을 하기 전에 할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환면 삭제를 먼저 할 것입니다. 교환면 삭제를 할 때에 제 강의 때 이제 레퍼런스를 두고 교환면 삭제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온전한 치아 형태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한 1mm에서 1.5mm 정도의 폭을 갖는 인네이버를 통해서 인네이버를 기준으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의 포지션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삭제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이제 펄크럼이 이제 중요한데 10번 때는 펄크럼을 주기가 조금 애매하죠. 20번 때, 30번 때는 펄크럼을 이제 10번 때, 40번 때 치아 이렇게 지지를 주고 견고한 펄크럼을 두고 프랩을 할 수가 있는데 10번 때, 40번 때 특히 대구치 부위로 갈수록 이렇게 환자의 치익 부위에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견고하게 우리가 프랩을 핸드피스를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잡았으면 나머지 두 손가락을 환자의 치익 부위에 견고하게 펄크럼을 주시고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 겨드랑이를 이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딱 붙여서 여기에서 견고한 지지를 얻는 겁니다. 펄크럼을 추가적으로 얻는 거죠. 이두 가지를 잘 견고하게 지지를 얻으시면 치계 견고한 핑거레스트만큼은 아니더라도 프랩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펄크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펄크럼을 지지를 두고 이렇게 버클 쪽에 교환면을 삭제합니다. 내가 지금 프랩하고 있는 버가 저렇게 잠기는 정도까지 프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프랩을 하다 보면 원래 치아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형태를 반영한 그런 교환면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링구얼 삭제를 할 때, 팔라탈 쪽 삭제를 할 때는 이제 버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인덴테이션 그룹으로 주고. 프랩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동영상들을 통해서 각 부위의 7번 치아와 상하계 전치 설면 부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치아 확보가 어려운 설면 부위를 어떻게 프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러를 보면서 프랩을 하고 적절한 프랩 위치를 찾고 이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동영상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방법을 좀 숙지하시고 또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국엔 선생님들의 스킬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선생님들의 것으로 체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미러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 것이 되면 하지 못했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프랩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증례들처럼 7번에 해당되는 치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인접해 있는 연조직들을 큰 손상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프랩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동영상 클립들이 선생님들의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